사이에 쇼핑 팁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먹기 전에 빨리 알려드리려고 지금 쇼핑하자마자 바로 켜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월마트가 가장 저렴하고요. 기념품 종류가 좀 많은 샵을 좀 찾고 싶다 하시면 ABC마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투시. 하와이에는 스투시 매장이 정말 줄이 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 레터링이 되어 있는 이 티셔츠가 빨기 때문인데요. 저는 블랙이랑 흰색. 이건 어디서 샀는지 브이로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품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스투시 호놀룰루점에 전화를 하면 팁을 해줘요. 저와 같이 온 언니는 다섯 개를 팁해놔서 들어가자마자 이름을 얘기하니까 바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ABC마트에서는 제가 뭘 샀냐면 하와이안 과자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분 있으신가요? 저는 꼭 그 나라의 과자나 아니면은 빵 종류를 꼭 먹어보려고 하는 편인데 하와이 과자는 양이 꽤 많습니다. 와, 이 과자 하나에 만 원인데요? 어떠세요? 아, 진짜 매워. 와, 아 궁금해서 샀는데 아 진짜 너무 매워요. 그 다음 하와이가 마카다미아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하나가 14.99불이고 두 개 하면 28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 샀습니다. 11불. 마카다미아가 꽤 비싸네. 또 마카다미아가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는 이 초콜릿이랑 마카다미아가 같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 먹어봤을 때 맛있어가지고 단체 선물 살 때는 이런 게 좋아요. 이게 하나에 4.79니까 이거는 4.36. 이 모양을 보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무난한 기념품이 아닐까 싶어요. 바나나 보트 선크림. 이 바나나 보트가 이 자외선 차단을 진짜 잘해주는 걸로 유명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이거 스프레이를 하나 사놓고 언니랑 같이 썼거든요. 이거 쓰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분사력도 좋고 이게 뚜껑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타입이어서 이렇게 뚜껑을 따로 안 씌워도 되는 게 너무 편했고요. 이거 여름에 진짜 하나 쟁여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또 하와이에서 정말 유명한 기념품인데요. 이 시식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다였어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 사악해요. 쿠키 하나가 거의 한 1200원, 15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기념품으로 사오는 건데 그 나라 와인을 좀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사두면 좋은 게 집들이 선물용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해외에서 산 거니까 잘 못 구하는 그런 제품이 많고 이게 또 한국에 가면 더 비싸지니까 이렇게 저는 하나씩 사두면 언젠가 쓸 일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멜라토닉이 있는 성분의 영양제가 많이 없어요. 잠이 잘 오게 하는 이 멜라토닉 성분이 들어간 걸 샀고 몇 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지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젤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맛있다 보니까 영양제인데도 챙겨 먹기 되게 좋더라고요. 면세점을 다녀왔는데 이거 샀어요. 제가 저번에 일본 하울 찍었었을 때 신라면세점에서 사가지고 포인트를 털러 갔는데 이걸 세일을 하는 거예요. 40%나? 이렇게 샘플도 주신다고 해가지고 얼른 샀어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만약에 뭐 화장품 살 거 있다 근데 출국 예정이 있으면 꼭 무조건 저는 면세점 추천합니다. 면세점이 훨씬 훨씬 저렴하고 혜택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이거는 첫째 날에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3불? 응, 3불. 되게 크고 이쁘다. 응. 여기서는 7불. 진짜 비싸다. 이게 진짜 이번 여행에서 사진을 찍는 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거를 꽂고 있으면 하와이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된 커피를 산 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 안 먹더라고요. 제가 사가고 나서 집들이 선물용으로 넣을 것 같아요. 이게 사전 맛인데
주스. 맛 되게 많다. 3.4. 하나 사볼래? 어떻게 살까? 구아바가 제일 맛있어? 하나가 아니었네. 여섯 개인데? 그러게. 공정이 있으면 이렇게 공정 다 내시고. 네, 여기까지 하와이 쇼핑하울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와이 여행 되세요. 안녕.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She puts